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혁신 성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은 걸개 그림으로만 남고 이미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 혁신 성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머지 일반 그런데 후보자 그동안 오늘 청문회 전에 계속 하신 말 예,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답변을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가장 달라집니까? 국민도 시장도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뭐가 제일 달라집니까? 하나는 그전에 혁신성장도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예. 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예. 경제 구조개혁을 해서 예. 우리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잠재 성장률 경로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금 예 그러고, 그것이 그러고,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돼서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예.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상 예.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고민에서는 수정 보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하고 혁신 성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축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거를 그냥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네. 이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예. 공정경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예.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면은 뭐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 정책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것에 좀 동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까지 쭉 누적돼 왔던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같이 있고요. 잠깐만 아까 동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잘못했는 거 아니요. 그것 때문이다라고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인데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과거에 누적되었던 예. 구조적인 요인 예. 예를 들면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체됐던 그건 알겠고요. 건 그거는 그런 답은 알겠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과 예. 경기적인 측면 그리고 예. 정책적인 측면도 예. 저는 일부 영향이 다 미쳤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영향을 예. 미쳤다기보다는 예. 그중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예.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예. 일부 정책이 예.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예. 그에 대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그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득주 성장 공정성 경제 혁신 경제 이 기조 유지되는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기조는 걸개 그림으로만 남고 이미 내용은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소득주 성장은 수정 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 구조정에 주력하시겠다. 그 얘기가 결국은 뭐 성장 제일주의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혁신 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될 방향이에요. 혁신 성장을 저는 강조하는 거 좋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께서 그러면 소득주 성장이 뭐가 잘못되냐 하실 때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이야기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일반 그 복지는 보수 정부에서 다 했던 겁니다. 네. 유일하게 한 두 가지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 거지. 의원님. 그럼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예. 그냥 뭐 공약 유지된다고 해서 희망고문 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 하니까 왜 공약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